못써요. 충분히 들어가서 복원도 못해요. 장봉도 가는 거요. 신분증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섬을 가려고 나왔어요. 표를 끊었는데 표가 지금 40분 뒤에 표여가지고 배도 고프고 해서 여기서 좀 음식 좀 먹고 그러고 출발하려고요. 와서 뭐 여러 개랑 이런 거는 못 사고 하나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해주셨어요. 만 원의 행복. 너무 기분 좋은데? 우와. 표가 4시 10분 표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바닷가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기분 너무 좋다. 아직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점심 먹고 출발해 보려고요. 라면이랑 같이 먹어줘야지. 금세 익었다. 아마 금세 갈 거예요. 한 30분이면 가려나? 딱 10분 전에 출발하려고요. 갑시다. 어머! 아, 어떡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머! 어머! 아, 어떡해! 어머! 아, 어떡해! 아, 미치겠다. 어떻게 하지? 핸드폰을 떨쳤어요.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저기 배 탈 수 있어요? 표 주우러 가다가
같이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없는데 휴대폰이 물이 빠져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물이 언제 빠져요? 근데 물 같이 나가죠. 물 들어오는데 어떻게 찾을 거야? 아 그쵸. 떨어져가지고. 찾았어요? 아니요. 물에 빠졌어요? 네. 물에 빠지면 못 찾죠. 저도 여기에 놨다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네, 저도 그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통통통 굴러가더라고요. 우선 지금 가려는 위치는 가보려고요. 아, 해가 예쁘네. 핸드폰 없이 아날로그로 입도합니다. 가죠. 전망대 쪽은 텐트 칠 데 있어요? 어디? 전망대 쪽은요? 전망대 쪽은 데크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치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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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예전에 그 자전거 타고 왔던 그쪽이거든요. 웅진구 쪽 섬을 여러 개를 다니다 보니까 아, 제가 그때 묵었던 곳이 적적도였나, 장봉도였나, 자월도였나, 소야도였나. 이게 좀 헷갈려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전에 제 생일 때 자전거 타고 왔던 곳이 여기가 맞았어요. 우선 윤옥구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고라니인가 뭔가 뛰어갔어요. 엄청 뛰어다니던데. 예. 벌써 해가 다 넘어갔네. 어? 저기 계시나 보다. 어.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주인분이세요? 오늘 없으세요? 전화번호를 몰라서 예약을 못했거든요. 혹시 통화될까요? 아, 아니, 죄송한데 제가 지금 핸드폰이 지금 꺼져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뭐드시고 계세요? 낚시 뭐 잡은 거. 오늘 잡으셨어요? 우와, 뭐예요? 뭐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사진방에 뭐 많이 있어요? 우와, 엄청 아늑하게 하고 다시 다니시네요. 네. 전자레인지도 있고. 어머, 저 때문에 다 탄 거 아니에요? 인천 나가셨어요? 인천 자재사로 나가셨대요. 아, 저기 문. 보실래요? 네네네네. 우와, 좋은데요? 아늑해. 엄청 멋있어요. 뭐야, 경치? 너무 좋은데요? 예. 네. 저기가 더 예뻐요. 밖이 더 잘 보여서. 늦게 와서 밖에 바다 풍경을 올해는 못 보겠지만 내일 아침을 좀 기대해 보려고요. 겨울에 눈 올 때도 한번 와볼까 봐요. 오, 뭐야, 열린다. 우와, 뭐야? 텐트를 들고 왔었는데 오늘은 텐트가 필요 없는 걸로. 아까 여기 앞에서 거의 주인분처럼 저를 안내해 주신 캠퍼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좀 드려야겠어요. 골뱅이를 좀 하나 드릴까? 쌀쌀하니까 여기에다가 조금 대비를 해놓고 히터가 있더라고요. 따뜻한 바람 나오니까 엄청 후끈후끈하게 잘 것 같아요. 소리가 어마어마해. 이게 온도를 알 수가 없네. 이렇게 하면 센 건가? 지금 저 앞에서 불멍하고 계세요. 전 여기서 간접 불멍이 가능함. 파도 소리도 진짜 크게 들리고 아닌 듯 바뀐 듯 모르겠는 느낌? 아까 이 옆에 흰종이 두 마리를 데리고 왔었거든요. 얘는 스테니 거 보온병, 그리고 얘는 소독용 에탄올. 에탄올로 오늘 알코올 버너를 사용을 해서 음식을 해먹을 생각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너무 좋죠?
그냥 가벼웠어, 다. 이렇게 불맛을 조금 낸 다음에 양철 통에다가 넣고 좀 오랫동안 끓이려고요. 편의점에 갔는데 이 발렌타인 12년산에 꿀을 타먹고 얼음을 타먹으면 맛있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술안주. 고기를 먼저 직화로 구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쪄가지고 먹으니까 와, 그 불향이랑 촉촉함이랑 같이 느껴져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꿀 타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제가 원래 좀 달달한 거 좋아하거든요. 짠! 아, 좋다. 바닥이 너무 뜨끈뜨끈해. 9시가 만주였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파도 소리가 엄청 강하게 들려요. 지금 시각은 예상해보건데 한 11시? 시간을 알 수가 없어. 좀 띵가띵가 먹을 것도 먹고 그러다가 불 끄고 저 위에 하늘을 좀 구경 좀 해야겠어요. 아까 오전에 비가 왔어가지고 그래서 위에 구름이나 뭔가 먼지 낀 것도 하나도 없고 되게 맑은 밤하늘이거든요. 오늘은 별을 실컷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언뜻 봐도 별이 엄청 많아. 내일은 무조건 늦잠을 자면 안 되겠어요. 내일은 완전 일찍 일어나야지. 알람을 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여기는 암막 커튼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해가 뜰 무렵에 깨지 않을까요? 여기 이렇게 위에 이쪽에 그 환기망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염통을 밖으로 빼가지고 여기 안에서 화목난로 떼면서 좀 놀고 싶다. 화목난로 안에서 쬐고 밖에는 눈이 오는 거죠. 완벽하죠? 감순 두세 너무 맛있어. 감 잡았어. 내일 버스 오는 시간을 검색해 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카메라에다가 버스 오는 그 시간표를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시간 얼추 맞춰가지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안은 완전 후끈후끈해요. 밑에 지금 전기장판도 뜨끈뜨끈하고 따뜻해. 이 안에다가 지금 핫팩도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뜨거울 수 없어. 어렸을 때 먹었던 기억이 나서 편의점에서 바로 구입해서 사왔어요. 내일 아침 낚시를 잘하기 위해서 연못 속 개구리 알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연못 물색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약간 탁한 연못을 형상화한 건가? 어? 물 색깔이 다시 투명해졌어요. 어, 맛있어. 약간 개구리 알이라기보다 올챙이 같이 되는데? 요거는 올챙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얼른 자고 내일 또 상쾌한 아침을 맞이해야겠어. 겨울에는 이렇게 다운을 접으면 베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침낭 머리 들어가는 부분에 딱 넣고 나만의 침대 완성. 이렇게 뭔가 껴안고 이렇게 자니까 초코 안고 자는 느낌이에요. 굿나잇. 일찍 잠이 들었다 와. 눈을 딱 떴는데 나사 볼트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나사 볼트가 있을 수가 없는데. 불을 거의 끄니까 이제 별이 제 눈에 들어오네요. 아침 먹을 거를 좀 알차게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향 좋아. 어제 남은 오리고기에다가 도시락을 준비를 해보려고요. 집에서 밥 싸왔어요. 얘는 치즈 함박 스테이크 반찬 1, 반찬 2. 아침 메뉴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한 입.
얘는 치즈, 치즈 함박스 스테이크. 아, 너무 맛있는데? 아무래도 아침 이렇게 도시락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데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챙겨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침 도시락 너무 좋은데? 지금 밖에 문 열어놓고 바닷바람 느끼면서 먹고 있는데 역시 바다는 항상 좋아. 어제 고기 구워먹고 해가지고 얘가 좀 기름투성이가 됐어요. 잘 닦고 가야겠어요. 아닌 것도 들어가다 보니까 뚱뚱해졌어. 핫팩 두 개. 얘는 주머니에 넣고 가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완전 간단하게 너무 놀고 가요. 가벼운 거는 앞에다가. 이게 다른 텀블러들보다 좀 두께가 가벼워서 앞에 놓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깨끗이 잘 놀다 갑니다. 안녕. 갑시다. 갑시다. 낚시하러 가신다고 했으니까 따라가 봐야지. 오, 가셨나? 낚시하러 가신 것 같으니까 저도 그쪽 방향으로 한번 가봐야겠어요. 통화도 못해요. 번호도 없어. 가볍게 출발. 저쪽을 넘어서 한번 가보려고요. 백문이 우여일견이라고 체험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버려진 옛길 같아요. 오, 오, 우와, 쪽쪽골? 이름 귀엽네. 저기 계실 것 같은데? 저 가방 있어요. 근데 여기 문양 진짜 특이하다.
분이 건너에 계실 것 같아요. 진짜 찾아 산만리. 낚시 잘 돼요? 안 들리신다. 집중 중이신데. 어, 어디 갔어? 예. 이렇게 길까지 왔어요. 오, 엄청 크다. 보여? 이건 농어 잡을 때 쓰는 거. 아~ 내가 진짜 하는 낚시는 저쪽에 있잖아. 아, 저기 앞에 뭐 있던데? 어, 거기 앞에 살짝 10시부터. 아~ 용암이 녹아서 생긴 바위들이에요. 여기서부터 한 300m? 200? 야, 아, 200m 그래서 가면. 모양이 이래? 아까 된 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쌓여있지. 저것도 용암? 네, 다. 오, 멋있어. 우와.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뭐 시멘트인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트 모양이 새겨지지? 지렁이에요? 소금에 절여요? 소금에 절이면은 네. 오래 쓸 수 있고 고기들도 좋아하고. 아~ 오.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가봐야 돼. 어, 너무 무거워. 그건데? 뭐 잡혔어? 어, 기대다. 뭐야? 이거 낚시로 잡아야 돼. 허리비. 제가 잡았어요. 오. 안녕? 오! 다시 닫았다. 우와. 따라. 오, 힘세. 좀 이따가 새들 날아오면 먹이로 줘야겠어요. 살짝 먹어봤는데 맛은 좀 괜찮은데 색이 좀 탁한 게 좀 이따가 새들 오면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낚시의 궁금증을 많이 풀어가고 있어요. 물음표 살인마. 이게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바닥에 이상한 게 있어요. 빨판 같이. 망둥어. 안녕. 지금 버스가 1시 50분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1시 20분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내려가야 돼요.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사진 찍힌 시간을 보면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빨리 가야 돼. 어디 가? 안녕? 반가워. 뭐 지나가다 야옹이 발견했어요. 안녕? 얘, 너 왜 이렇게 평온하니? 어, 1시 20분이었네? 늦었나? 지금 버스를 놓친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왜 30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20분이더라고요. 다음 버스는 1시간 뒤에 있어요. 앞에서 지금 야옹이들이 놀고 있으니까 야옹이 밥이나 주면서 좀 시간을 보내볼까 해요. 야옹이들아.
소주 봐. 아, 귀여워. 왜 이게 손짓이 하찮니? 끝났어요. 아무리 봐도 그대가 아버님 같은데. 쟤는 누가 봐도 형제자매 같죠? 아! 얘는 이제 저한테 잘 다가와요. 아닌가? 너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 아니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날이 진짜 좋아요. 어쩜 이렇게 날이 좋나? 오, 빠졌다. 통통? 어제 저기 어딘가에 빠졌는데. 찾아봐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그러셨을지. 살아있더라고. 아, 진짜요? 오. 혹시 언제 빼셨어요? 아까 뺐어요. 아, 그래요? 오, 네, 맞아요. 아이폰. 오, 감사합니다. 오.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살아있어요. 오, 대박. 어떻게 살아있지? 그러니까 저도 주워놓고도 희한하네. 그러니까요, 근데 살아있더라고요. 오. 그래도 모르니까 AS 한번 가보세요. 아,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와, 네. 살아있어요. 미쳤다. 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방금 전에 빼셨다고 하셨거든요? 이 뒤에 보이세요? 이 바닷물에 빠진 흔적들? 이 캠스를 씌워놔서 그나마 살았나? 어떻게 여기에 물이 다 들어갔는데 괜찮지? 미쳤다. 미쳤다.